자, 재우 계속해서 읽기 시험, 읽기 연습. 세 문제 놔두고 다 못했습니다. 참, 그 다음 이 문장이네요. 가볼까요? I can't see myself in the mirror. I can't see myself in the mirror. 뜻은 나는 내 자신을 볼수 없다. 거울 속에 있는 가요? 오케이, 읽어보세요. Myself in the mirror. Myself in the mirror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말로는? Myself in the mirror가 무슨 뜻이에요?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 안녕하세요. 영어 배우 다 하는 사람입니다. 예, Myself in the mirror가 무슨 뜻이라고요?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 오케이. 그럼 myself는 무슨 뜻이야? 나 자신. 잘가. 진짜 얼굴만 보고 in the mirror의 뜻은? 거울 속에 있는. 오케이. 자, 이거 무슨 시예요? In the mirror. Ears. 어떤 신? 어떤 나 자신을 볼 수가 없대?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 오케이. 선생님이 이런 표시는 언제 한다 그랬어요? 어제도 얘기한 것 같은데, 안 했나? 어제는? 어제도 얘기한 것 같은데, 읽어보세요. Stories about me. Stories about me가 무슨 뜻이에요? 나에 대한 이야기들. 오케이. Stories의 뜻이 뭐예요? 이야기들. About me는? 나에 대한. 그러면 이야기들 나에 대한, 이야기들 나에 대한이에요? 나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나에 대한 이야기들. 오케이. 자, 재우야 어제 설명했던 거네, 그치? 이런 표시는 어떨 때 한다고? Less. 어떤 시가 길어졌을 때 영어에선 우리말과 달리 뒤로 간다고요. 이야기들 나에 대한이야? 나에 대한 이야기들이야? Stories about me가. 나에 대한 이야기들. 어떤, 이런 표시 어떨 때 하는 거라고? 어떤 시가 길어졌을 때. 우리말엔 그런 일이 절대로 안 일어나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이런 표시하는 거야.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뜻이 이야기들 나에 대한이 아니고 나에 대한 이야기들. 어떤 이야기들? 나에 대한 이야기들. 어제 했던 거 똑같이 또 얘기하고 있다. 여기 읽어봐. Myself in the mirror. Myself in the mirror가 무슨 뜻이야?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 Myself in the mirror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를 볼수 없니? 그랬더니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을 이렇게 대답하나요? 자, 재호야, 너 국어가 좀 국어를 좀 국어적인 걸좀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여섯 가지 질문이 뭐가 있어? 언제? 언제? 어디? 어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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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 어떻게 왜? 어떤 어떻게?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일 것 같니? 어디는 아닙니다. 무엇이나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네요. 무엇을 너는 볼수 없니? 라고 물어봤더니 너는 무엇을 볼수 없니? 그랬더니 난나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볼수 없어. 이렇게 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말로 질문은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이 무엇 또는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우리말 질문은 이렇게 물었더니 넌 무엇을 볼수 없어. 나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볼 수가 없어. 자,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너는 무엇을 볼수없니? 영어표현은 what? You can't. You can't. 어디가 틀렸게? 자, 이거영어로어떻게해? You can swim. 누가네가다수영할수있다그러면너는수영할수있니는뭐야 Can you swim? 이렇게하지네어그래이게누가다만드는세가지방법중에뭐니재우야영영어그러면너는무엇을볼수없니라는표현은어떻게해야될것같니 Can't you see? 어아니뭐배웠으면배운거좀써먹어봐어뭔 you can't see 야 can't you see 지 can't you see 어헤이 hey, 뭐라고물어봤더니 What can you see? What can't you see? 그랬더니 I can't see myself in the mirror. I can't see. 뭐묻고답하기한번더 What can't you see? I can't see myself in the mirror. 오케이 자누가다만드는방법중에양념시일때이렇게묻고답하네알았지 네그다음계속해서 I really hate garlic. I really hate garlic. 의뜻은나는정말로싫어한다마늘오케이그러면 garlic 여섯가지질문중에 Yes, no, 어그러면우리말질문은그럼얘를영어로표현하면 She is a church rat. 지원이맨날어씩씩하게신나게들어도오늘왜풀이죽어있어응어너그동안집에서놀았잖아너뭐말대답은되게잘하더라공부는해왔어오그럼실력으로증명해 What 재호야이단계에서생각하게될건밑에누가다만드는세가지방법중에뭐가사용됐으니까아묻는방법은이렇게하면되겠구나이거네어맨날이걸몇번에맨날모든문제거의모든문장마다다묻고답하기를하고있어그래서 What? Do you really hate? 이 do 어디서튀어나왔어 do 는묻지않는말일때는보통숨어있고안보이잖아어그래 do he do 맞아 what do you really hate 맞아이 do 가어디서튀어나왔냐고이문장에어디에서 do 가튀어나왔냐고요 hate. 그래 hate 뜻이뭐길래 do 가튀어나올수있는데미워서다그래그럼무슨시야하다시어그러면여기에누가다여기있다그치누가내가다진짜싫어한다누가다만드는세가지방법중에뭐야하다시중요화장실중에두잖아그러니까 do you I hate 하면나는뭐 really 는어찌시니까꾸며주려고왔어나는어찌싫어한다고난어찌싫어한다고정말로싫어한다얘없어도상관없어어 really 가들어가면강조하는거고없으면그냥싫어한다고단순하게얘기하는건데둘다싫어한다는얘기하는건똑같고여기이렇게보니까누가다이렇게만들었네어그러니까나는싫어한다는표현하고싶을때이렇게해서는안된다고요이속에애가싫어하니까 do 가숨어있고여기 do you 만들면되겠네그러면 What do you really hate? 이렇게물어보면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really hate? 그랬더니 I really hate garlic. I really hate garlic.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People's necks look very delicious to me. People's necks look very delicious to me. 뜻은 사람들의 목은 목들은 매우 맛있어 보인다. 나에게. 오케이, 그렇죠. very delicious의 뜻이 뭐야? 매우 맛있다. 매우 맛있 뭐? 맛있다. 매우 맛있다. 무슨 씨야? 그러면 delicious pie 한 무슨 뜻일까? delicious pie. 맛있는 파이. delicious의 뜻이 뭔지 다시 물어볼까? 응? delicious의 뜻이 뭐예요? 맛있는. 오케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몇 번이지? 63이네. 그러면 63이 읽기 연습이면 62가 뭐지? 재우야? 62에서 너 뭐 어떤 과정 했어? 단어 했지, 그치? 네. 왜 다 내가 지난 시 수업할 때도 물어봤어. 내가 왜 단어를 하고 읽기 연습을 할까 라면서. 어? 뭐 한참 전에 했던 걸 뭐 다시 묻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전 거야. 바로 이전 걸 내가 다시 묻고 있다고. 어? 여기 있네, delicious. delicious. 어? 이 뒤집어 볼까? 이 뒤에 뜻이 뭐라고 나와 있겠어? 어? 뒤에 뜻이 뭐가 뭐라고 나와 있을지 미리 얘기해 보세요. 응? Delicious 뜻이 뭡니까? Delicious. 어? 이게 무슨 맛있다야? 맛있다는 맛있는이지. 그리고 너한테 이 얘기 처음 하는 것도 아니야. 내가 무슨 얘기 한 적이냐? look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때 보인다 이런 얘기 했어. 어? 그래서 너는 행복해 보인다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 너는 행복해 보인다. happy 뜻이 뭐야? 어? look 뒤에 어떤 시 오면 어? 어때 보인다가 된다고요. 어? 여기 누가 다 이 문장 사람들의 목이 나에게 매우 맛있어 보인다 이 문장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니? 뭐? 어? 누가 다 만드는 잘 들어 재우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물었어. 여기서 우리말에서 누가 다를 찾아보면 누가 사람들이 목들이 뭐 한다? 이렇게 됐네. 이게 누가다네. 어 그러면 이게 지금 people's necks look very delicious to me. 이건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니? 어디에 들어있는데 그 두가 여기 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어들이 쭉 보이는데 어디에 그 두가 들어있냐고. 응? 하다시 중에 두 아닌가? 응? 비동사인가? 어 재밌네. 양념식인가? 하나씩 중에 더즈인가?
하나 중에 D든가? 여기 누가 사람들의 목들이 뭐한다? 매우 맛있어 보인다. 그럼 영어에 똑같이 하면 누가 사람들의 목들이 뭐한다? Look very delicious 한다. 도대체 만약에 하다시 중에 두라면 어디에 그 두가 들어있는지 답을 하라고. 이 꿀먹은 벙어리야. 네가 공부를 했다고? 어? 진짜로? 뭘 공부했는데 네가? 아, 알파벳을 쓸 줄을 모르는구나. 몇 학년? 4학년. 어, 알았어. 좀 이따 좀 고쳐야 되겠다. 전부 다 틀렸어. 응. 패드 하고 있어. 뭐라고? 영어로 대답을 해줘. 그래, 이 속에 두가 들어있잖아. 또 여기처럼 넥스에 S 보고 더즈라고 할까봐 내가 물어본 거야. 이 속에 두가 숨어있잖아. 그러면 하다시 속에 두는 두가 들어가는 이유가 있고 더즈가 들어갈 땐 더즈가 들어가는 이유가 있는데 그러면 더즈가 아니고 두가 들어간 이유가 뭔데? 응? 왜 더즈가 아니고 두가 들어갔냐고 내가 물어보면 그때 네 머리 네가 생각해내야 될 대답이 바로 뭐냐? 누가다 부분에서 누가를 안만 길어봤자 해보면 왜 두가 들어가야 되는지 답이 나와. 어? 대답해봐. 왜 더즈가 아니고 두가 들어가야 되는지. 누가 뭐한데 사람들의 목들이 매우 맛있어 보인다 하고 있어. 그럼 여기 누가 부분이 이 부분이야. 이 부분 이 부분을 알겠어. 그래 이제 너 이제 문법적인 용어를 써서 설명할게. 이걸 보고 주어라 그래. 주어 문장의 주인이라고. 어? 그 얘 앞만 길어봤자 한 뭔데? 사람들의 목이래. 사람들의 목들이래. 그 앞만 길어봤자 하면 뭔데 그러면? 그것들이 나에게 매우 맛있어 보인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규칙대로 표현을 해야 된다고. 어? 그러면 they 뒤에 look이라는 하다시가 와야 되는데 they look이야 they looks야 이거 묻고 있는 거야 지금. they look이야 they looks야. 어? 만약에 그녀는 행복해 보인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 그녀는 행복해 보인다. she looks happy 해야 된다고요. happ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자, 잘 봐, 재호야. happy의 뜻이 뭐야? 무슨 씨야?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겠니? 그녀는 어때 보이니겠지?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니? 어때 보니? 어,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니? 그녀는 어때 보여를 영어로 표현하면 how? 더즈 she happy? 자, 얘가 궁금해갖고 일로 갔어. 근데 여기 happy가 또 나오겠니? 아니요. 어? 더즈시 했으면 그 다음에 더즈시 했으면 더즈를 뱉어낸 더즈를 뱉어낸 무슨 시 올 차례야? 더즈를 뱉어낸 여기에 올 녀석은 무슨 시 올 차례냐고. 그래서 그녀는 어때 보이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니? 그래서 그녀 어때 보이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행복해 보인다 묻고 답해 보세요. How does she look? How does she look? 했더니 She looks happy. She looks happy. 그러면 자 very delicious란 대답을 듣고 싶으면 일단 우리말 질문을 뭐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응? Very deliciou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뜻이 뭔지를 생각하면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다 생각할 수가 있어. Very delicious의 뜻이 뭐니까? 매우 맛있는. 어,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야? 매우 맛있는 빵. 매우, 자, 이런 말을 한번 쳐봐. 누군가 친구가 지나가면서 아, 이거 정말 매우 맛있는 빵이다 이랬어. 근데 재우가 그 매우 맛있는이라고 말하는 순간 차가 빵 하면 지나가고 매우 맛있는이란 말을 못 들었어. 그럼 그 친구한테 뭐라고 묻겠어, 재우가? 야, 이거 정말 맛있는 빵이다. 네. 매우 맛있는 이 부분 못 들었어. 그 친구한테 재우가 뭐라고 물어볼 것 같아? 어? 어떤 빵이라고? 라고 묻겠지. 응. Very delicious가 매우 맛있는이면 무슨 시동어리야? 어,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 그럼 우리말 질문은?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사람들의 목은 너에게는 어때 보이냐? 어, 사람들의 목이 너한테 어때 보여? 아, 정말 맛있어 보이겠네.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니? 아우. 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지 생각해내고 그걸 영어로 썼으면 그 다음에는 뭐 할 차례야? 누가다를 누가니 막 할 차례고, 누가다를 누가니 만드는 방법은 어? 누가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중에서 뭔지에 따라서 세 가지 각각 다른 방법이 있지. 네. 어, 그래. 그래서 다음. 너에겐데요. To you.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o people's necks look to you? How do people's necks look to you? 했더니 대답이 People's necks very delicious to me. 뭔가 틀렸는데요. 다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o people's necks look to you? How do people's necks look to you? 했더니 대답이 People's necks look very delicious to me. 아까 전에 뭐가 틀렸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데? 하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인데 그게 없으면 문장이 되겠니? 아이고, 세 문장한테 시간이 이만큼이나 걸렸다 이놈아. 수고했고요. 해서 지금 여기서 하고 나 보여주고 집에 가서 카톡으로 찍어서 보내주세요. 네. 수고했습니다.